이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대로는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그 살쪄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집애들이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하러 회사에 이따가 와가지고 일한다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 왜? 이거 장난하고 있나 이놈아. 이게 애비가 뭐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그냥 부모가 불쌍하다. 속도를 늦추란 말이야.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지 말고 대답해. 싫으면 나르고. 아닙니다. 윗사람이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네. 네. 저희가 그 삐 처리를 너무 많이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방송 부적합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건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경찰은 지금 이장한 회장 수사 여부를 할지 말지 저울질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내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는데 실제로 종근당 관련자 3명을 어제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이 수사로 바뀌었다 봐도 이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특히나도 이제 폭언과 폭행을 들었던 이 운전기사들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수사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혁 기자가 이 사건을 직접 취재를 하고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장한 회장은 이 건 말고도 얼마 전에 비슷한 건으로 또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이 폭언과 욕설을 자신의 운전기사들한테 많이 해서 뭐 1년에 3명이나 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2015년 12월에 자신의 회사 인사팀 과장을 상대로 자신 이장한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와중에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지난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뭐 회장이 말을 하는데 왜 너는 말을 안 하냐 하면서 욕설을 했고요. 단추가 왜 풀어져 있냐 하면서 또 그 사람을 상대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폭언과 욕설을 들었던 인사팀 과장은 이 다른 회사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문화에 처음 이 욕설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결국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난해 서울 서부지검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런 일부 욕설과 폭언이 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 모욕죄까지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기기엔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근당 하면 사실 뭐 종소리 그 광고 그렇죠. 많이 들으면서 좀 신뢰감을 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 깜짝 놀랐는데 그 운전기사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회장 운전을 하면 더 이제 뭐 수당을 더 받는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욕값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참 이 시대에 참 비참한 이야기죠. 사실 50만 원을 더 주면서 욕값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이 종근당이라고 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1941년도에 이제 창업이 돼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약기업입니다. 이종근 회장이 창업을 해서 뭐 다 아시는 뭐 사리돈이라든지 펜자리라든지 뭐 속청이라든지 누구나 사실 국민들이 다 머리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면 이용하는 그 약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제약업계에서 한 8천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 문제는 이종훈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경영권 분쟁이 생겼어요. 네. 이장한 회장하고 사실 모친하고 이 어떤 상속을 놓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모친한테도 일부 이제 주식이 갔는데 지금 일단 대주주는 현재 이장한 회장이기 때문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모친과 다른 형제들 간의 어떤 분쟁 관계 때문에 사실 회사가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장한 회장이 평소에 저런 말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결국 회사원들도 보면 대부분 저런 말에 좀 익숙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뭐 단지 뭐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상용적으로 사실은 저런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썼다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기업 문화가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 정말 머리 아프고 속 더부룩 할 때 많은 종근당 약을 찾았는데 오히려 사실은 그 회장 때문에 또 이 약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자체가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가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피해 운전기사들을 채널A 취재진이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금 욕감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업무 보는 기사보다는 약간의 추가적으로 급여가 더 지급이 됩니다. 저희는 그걸 욕값이라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그 처벌 법적으로 좀 보면요. 네. 아까 이게 그 인사팀장처럼 공개적으로 이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네. 이럴 때 공연인 경우는 저는
당연히 모욕죄가 된다 봐요. 그러기 검찰이 약하다고 그거는 저는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그런 게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했으면 그건 당연히 모욕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저것처럼 예를 들어 기사님 혼자 있는데 만약에 욕설을 했다면 욕값 네. 이런 경우는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게 저는 아까처럼 이게 민사적으로는 정신적인 충격 엄청나게 준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 봐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위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뭐 3천, 5천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저런 경우에 징벌적 배상에서 재산에 따라서 이게 위자료 차등을 둡니다. 네. 그럼 이게 종근당 회장이면 재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런 피해 보신 분들에게 정말 이게 과감하게 위자료를 인정해서 충분히 이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문이 점차 커지면서 이제 종근당 주가가 이제 하루 사이 뭐 3%나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요,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3년 7개월인가를 근무했던 비서에 조언이 있었는데, 안 그렇으면 그만둘 이유가 없는 친구거든요. 왜 그만두냐. 잘 아시잖아요. 본인도 못 건지겠다고. 폭언과 욕설을 듣고,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저희는 오래 버틴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만둔다. 네,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저게, 앞으로 재판에 갈 거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피해 운전기사들은 저희가 만나보니까, 태도를 지켜본 다음에 그 소송을 걸지 말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민사 소송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네. 이게 녹취가 다 있고 네. 저게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 금액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민사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이게 형사 부분 있잖아요. 아까처럼 이게 모욕죄도 어렵지만 만약에 폭언을 계속 듣다가 정말 이게 몸이 상해까지 입었다. 네. 이런 경우는 심리 치료까지 요한다. 네. 이런 경우 문제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욕설하고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있어야만 이게 상해죄가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해죄까지 처벌은 힘들지만 네. 그렇지만 아까처럼 공연성이 있으면 모욕은 되고 네. 그다음에 민사는 충분히 입증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